안녕하십니까. 박철호 메밀TV 박철호입니다. 오늘 179번째 영상에서 메밀과학에서는 메밀은 알파 아밀라제 또 알파 글루코시데자 같은 탄수화물 소화효소를 억제한다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메밀은 알파 아밀라제와 알파 글루코시다제와 같은 탄수화물 소화효소에 저해활성을 갖습니다. 메밀국과 입추출물이 알파 아밀라제와 알파 글루코시다제 저해활성에 대한 영향을 연구한 이 내용은 한국의 한림성심대 이명훈 교수의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2010년 러시아 오를 지역에서 개최된 제11회 세계메밀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. 보통 메밀, 한국 품종, 양절 메밀을 심어서 포장한 후 70일간 개화기에 꽃, 잎, 줄기 시료와 수확 후 종실을 채취해서 60도 건조기에 건조해서 물, 에탄올 및 메탄올 용매로 추출을 했습니다. 에탄올과 메탄올은 각각 40% 70%, 100%세 가지 농도로 추출했습니다. 꽃, 잎, 줄기, 종실 추출물에 대해 해분, 단백질, 지질, 총식이섬유, 불용성 식이섬유, 루틴, 코서틴, 폴리페놀, 카테킨 함량 등을 측정하고 알파아밀라제와 알파글루코시다제 저해활성을 측정했습니다. 메밀의 꽃, 잎, 줄기, 종실의 각 기관별 특성에 대한 비교입니다. 기관별 영양소는 먼저 조단백질은 잎이 21.3%로 가장 높고 꽃 19.7%, 종실 9.8%, 줄기 9.2% 순입니다. 저지방은 잎이 3.8%, 꽃이 2.8%, 종실 2.4%, 줄기 1.5%입니다. 탄수화물은 줄기가 71.3%, 종실이 75.9%, 꽃이 68.1%, 잎이 57% 순입니다. 기관물 섬유소는 불용성 섬유소가 줄기가 57%, 꽃이 42%, 잎이 29.9%, 종실 6% 순입니다. 가용성 식이섬유는 줄기가 17.1%, 잎이 8.1%, 종실이 5.3%, 꽃이 1.9% 순입니다. 총식이섬유는 줄기가 74.1%, 꽃이 43.9%, 잎이 38%, 종실이 11.3% 순입니다. IT는 총 식이섬유에 대한 불용성 식이섬유의 비율이고, ST는 총 식이섬유에 대한 가용성 식이섬유에 대한 비율입니다. SI는 가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의 비율입니다. 기관별 루틴 등 성분의 함량을 비교해 보면, 루틴은 잎이 5009mg%, 꽃이 4180mg%, 줄기가 714mg%, 종실이 9mg%입니다. 코서틴은 꽃이 201mg%, 잎이 159mg%, 줄기가 107mg%, 종실이 5mg% 순입니다. 폴리페놀은 꽃이 10.2%로 가장 높고, 잎이 7.2%, 종실이 0.3%, 줄기가 0.2% 순입니다. 카테킨은 꽃이 133mg%, 잎이 62mg%, 줄기가 30mg%, 종실이 2mg%입니다. 메밀의 기관별 용매별 알파 아밀라제 저해활성입니다. 에탄올 용매 모든 농도에서 꽃이 가장
높은 알파아밀라제 저해율을 나타냈습니다. 100%가 40%에서 90% 정도의 높은 저해율을 보였고, 70%에서는 80% 정도의 저해율을 보였습니다. 잎은 파란색인데요. 100%와 40% 정도에서 82% 정도의 저해율을 보였습니다. 줄기와 종실은 40% 미만의 낮은 저해율을 보였습니다. 메탄올 용매실 추출물에서는 40% 농도에서도 꽃이 90% 알파아밀라제 저해율을 보인 반면에 잎은 100% 농도에서 85%의 저해율을 나타냈습니다. 줄기와 종실은 저해율이 20에서 30% 수준에 불과했습니다. 메밀의 기관별, 용매별 알파글루코시다제 저해활성입니다. 100% 에탄올 추출물, 70% 에탄올 추출물, 40% 에탄올 추출물, 물 추출물인데요. 에탄올 추출물 100% 농도에서 꽃이 58%로 가장 높고, 잎이 42%, 줄기가 34%, 종실이 32%로 70%와 40% 농도보다 더 높았으며, 당뇨약 성분인 피 니트로페닐 알파 D 글루코시피라노사이드보다도 높은 효과를 나타냈습니다. 그러나 70%와 40% 농도 추출물은 당뇨약 성분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. 특히 낮은 농도에서 줄기와 종실의 저해율은 20% 미만이었습니다. 메탄올 추출물의 농도별 또각 기관별 알파 글루코시다제 저해율은 100% 농도에서 꽃 45%, 잎 38%, 줄기 30%, 종실 25%였습니다. 에탄올 70%와 40% 농도에서 각기가 모두 30% 미만의 낮은 알파 글루코시다제 저해율을 나타냈습니다. 메탄올 100%에서 꽃, 잎, 줄기 추출물만이 당뇨약 성분보다도 높은 저해율을 나타냈습니다. 알파아밀라제와 알파글루코시다제의 저해활성이 높은 것은 탄수화물 소화를 지연시키고 식후 고혈당을 낮추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. 메밀식문화에서는 중국의 메밀 음식 가운데 칩루들, 즉 조각국수에 대한 조리법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